민우 애인 내가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응? 거기가 안 따라가는 데가 없네요. 아무도 안 따라간다. 이거 캐리만 가면은 이거 진짜 이게 뭐야? 죽기 살기로는 하늘까지 안 따라갈 수 있어. 캐리야, 그럼 안 된다. 어디 가든 보호해주고 싶고 뭐든 있으면 주고 싶고 네. 그리고 얘 먹는 데도 제가 안 뺏어 먹는다니까요. 혹시 암컷 수컷인가요? 아니면... 아니지 이것도 수컷 저것도 수컷. 어? 가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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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먹고 나가라. 엄마 허리 좀 일로 일로 오네. 맞죠 상황. 놓치지 않을 거야. 야, 니는 이제 너 애인인데 가거라. 아, 니 너 애인인데 가. 니 말을 따로는. 니가 더 빨리 가네. 그래, 우리 도망가 볼까? 캐리 앉아봐. 캐리야. 죽어는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. 오! 몰리고 경기하지 마. 오! 깨우자. 오! 깨우자. 오! 깨우자. 문다니까. 오! 어머. 오! 어머. 나라니까 자.
또 까불다. 어? 또 이래 봐라. 자. 야, 이제 여기다. 이게 전부 이제 이거 바쁘다가. 이러한 산세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오소리, 족제비, 그리고 야생 고양이들이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조류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. 캐리같이 또 이제 어젓하게 있으나 없으나 별로 간여하지 않고 곁에 있어줬는 게 사실 낯선 환경에 어린 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든든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. 캐리 와봐. 앉아봐. 앉아. 캐리야. 그렇지. 어이구. 이상하게 주인 아저씨나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이제 캐리가 흥분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가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는 생각보다는 불안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시간이 캐리가 그렇게 좋냐? 좀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지. 캐리만 그렇게 사랑하냐? 어? 그래, 사랑해라. 사랑해. I'm happy on my own, making coffee just for one,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.